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한 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에 감염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추가 감염자는 없지만 잠복 기간이 최대 열흘이나 되는 데다 뚜렷한 치료제나 백신도 없는 상황이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생후 2주 된 신생아 한 명이 RSV에 감염된 제주도 내 한 산후조리원. 함께 있던 아기 13명은 아직까지 감염 증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RSV에 감염돼 병원 집중치료실에 격리됐던 신생아도 상태가 호전돼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최대 잠복기가 열흘이나 되는 만큼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들어 RSV가 발생한 대구의 산후조리원에서는 31명, 경기도 시흥에서는 10명 등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입했던 강사들, 그다음 종사자들 해서 토탈 한 60여 명 정도 지금 역학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향후 이제 1월 27일까지는 저희가 계속 관찰할 예정입니다. RSV는 기침을 할 때 침방울로 쉽게 전파되며 감염되면 심한 재채기와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는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조산이나 심장기형 등 고위험군에서는 사망률이 50% 이상이나 됩니다. 항바이러스 제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잘못하면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고 또 호흡기 감염을 하기 때문에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하기 때문에 또 전염성이 제법 있어요. 제주 지역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RSV가 발생해 신생아 11명이 감염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주로 유입되는 만큼 산후조리원의 출입을 더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달 13일 함께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 씨 등 4명과 함께 재판에 출석했지만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 안내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며 재판이 연기돼 오늘이 사실상 첫 재판입니다. 원 지사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제주관광대와 서귀포시의 웨딩홀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미 공개된 공약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녹지국제병원이 가압류됐는데도 개원을 허가해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017년 10월 제주 헬스케어타운 시공업체들이 1,200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며 원희룡 지사가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몰랐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와 원 지사의 퇴진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공영버스는 읍면 지역에 배치돼 운영 중인데요. 운전기사가 교대 근무를 위해 텅 빈 버스를 읍면에서 도심 차고지까지 일부러 오고 가면서 기름값 수억 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광판에 운행 종료라고 표시된 공영버스가 하나 둘씩 차고지로 들어갑니다. 제주시 서쪽인 한림은 물론 동쪽의 김영 등이 종점인 버스들이 운행을 마치고 버스가 텅 빈 상태로 이곳 제주시 노영동 차고지까지 오는 것입니다. 버스기사 교대를 위해서인데 기사가 바뀐 뒤에는 김영이나 한림까지 다시 빈 차로 갑니다. 이처럼 승객 없이 버스가 텅 빈 상태로 읍면 지역 종점과 시내 차고지를 오가는 제주도 내 공영버스는 62대. 도로 위에서 낭비되는 기름은 하루 2,480리터. 하루에 300만 원어치로 1년이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기름 낭비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가뜩이나 이제 손님이 없는 이제 적자 노선에 투입되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운영비라도 좀 줄여야 되는 게.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격일제로 일하던 공영버스 운전기사들이 오전과 오후 타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근무 형태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운전기사 교대를 위해 일부 노선의 셔틀버스 세대를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셔틀버스로 기사 교대를 하는 노선은 20%대에 불과해 나머지 80%의 버스는 도심 차고지와 외곽지를 빈차로 오가며 기름이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애월 노선만 지어요. 애월 노선은 우리 그 차고지가 가깝다고 그랬으니까 네. 그쪽 노선은 차고지 왔다 가고 교대할 때 네.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셔틀버스 그래서 네. 그 운전원들 교대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스 중공영제 시행에 따라 1년에 들어가는 도민세금만 천억 원. 읍면 지역을 다니며 시민의 발이 되겠다는 공영버스가 행정 편의주의로 도로 위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주차할 곳을 확보해야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제주도 전역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이 재추진됩니다.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22년에서 오는 7월로 앞당기고 차고지를 사용지로부터 1km 안에 두도록 했고 저소득층의 1톤 이하 화물차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현재 제주시 동지역의 중대형차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난해 말 전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조례안을 제출하자 도의회는 준비가 부족하다며 부결시켰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다양한 항공 인프라를 바탕으로 드론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규제 자유특구는 오는 7월 비수도권 10곳가량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기술,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조화롭게 풀기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에서는 나주의 에너지, 화순의 백신, 영광 이모빌리티, 그리고 고흥의 드론 산업이 새로 지정될 규제자유특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 규제 프리존과 연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 전략 산업으로 선정된 고흥의 드론 분야는 이번 규제자유특구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지정될 전망입니다. 고흥군은 드론 지식산업센터와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 공역, 테크노파크 우주항공 첨단 소재센터와 국가 종합 비행성능 시험장 등 지역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고흥만 간척지에 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특화발전 특구와는 달리 관련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나 대한항공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사업 기회에 제약을 받았던 기업들은 규제 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사업 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우리 고흥 지역은 투자 유치와 일자리가 늘어나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빠르면 3월 초까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전남 도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누리호 시험 발사로 국내 유일의 우주 관문이 된 고흥이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드론 항공 산업의 첨단 기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경남 하동에는 천연기념물인 송림과 무남송 등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소나무들이 많은데요. 이 나무들이 국가자산으로 지정 예고되며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리산 자락 형제봉 아래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크고 작은 소나무 11그루가 서로 어우러져 한 그루 나무처럼 보입니다. 줄기 아래는 거북이 등껍데기 모양의 회갈색, 윗부분은 붉은색으로 수령은 하동 송림과 비슷한 250년에서 최고 300년으로 추정됩니다. 마을에서도 이걸 좀 영목으로 생각하고 마을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계속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동 악양 11천송은 드리산 둘레길과 박경리 토지길 구간의 자랑이자 마을의 수호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림청은 11천송이 서로 어울려 공생하는 모습이 생태 경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다며 국가산림문화자원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저 정월 보름날 되면은요 여기 와서 그 저 뭐이고 그 저 새꾸줄을 치면서 그 당산지혜를 모십니다. 형제봉 건너편 구제봉 아래 대충마을에는 천연기념물 제491호인 무남송이 평사리 들판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600년 전 바위 위에 싹을 틔워 지금은 갈라져버린 바위를 보듬으며 모진 세월을 함께 견뎌가고 있습니다. 쪼개진 바위를 다시 뿌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서로가 서로를 희생하고 보듬고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745년 섬진강변의 방풍림으로 조성된 하동송림은 천연기념물 445호로 하동을 상징하는 소나무 숲입니다. 하동군은 평사리 들판의 부부송을 비롯해 악양천에 조성된 인공숲 추가님 등 지역의 산림자원을 관광명소로 적극 알리고 가꾸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오늘 낮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 4도로 출발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공기질은 깨끗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 예방에 신경 써주시고요. 산간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결빙 구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 3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8도로 전망됩니다. 오늘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3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9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언 곳이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 지역은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오늘 아침부터 차차 해제되겠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만큼 만주시 침수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뚜렷한 눈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8시 반쯤 제주시 한경면의 소나무 재선충 방제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75살 박모 씨가 갑자기 쓰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함께 작업을 하던 인부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신재환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36살 신모 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2도 2동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8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두 대를 들이받고 달아나고 술집에서 7차례에 걸쳐 288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흑우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가와 축산진흥원 등에서 사육하는 제주 흑우는 모두 632마리로 지난 2013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보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제주 흑우 대량 증식을 위한 연구소와 전문 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흑우는 한우보다 사육기간이 길어 농가에서 사육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